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정원 알림이 송유라입니다. 도시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가 얼마나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쓰느냐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정원박람회의 도시 순천은 어떨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정원 알림이가 출동합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직접 체험해보고 친절하게 알려준다고요?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 친환경 미래 도시로 나아가는 순천의 노력을 조명해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부터 경험해볼까요? 저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원박람회 도시 순천에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들, 또 친환경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좀 만나보러 왔거든요. 네. 순천시가 실제로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작년 6월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가 지정되었는데 자율주행을 시범운행 누구나 할 수 있고 실증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개인용 이동 장치를 타시고 박람회장까지 이동을 하셔서 거기서 또 자율주행차를 탑승해 보실 수 있습니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인데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거 같은데? 오, 어떻게 하는 거지? 안녕하세요. 사용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처음이라서. 근데 누구신지? 네, PM 개발한 연구원입니다. 아, 개발한 연구원분이시구나. 궁금한 게 어떻게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기존에 있는 자전거랑 킥보드가 무분별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사고 위험이 있고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 근데 이거 타고 정원박람회장까지 가려면은 상당히 힘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자전거여서. 저희가 전기로 구동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다 무료로 그냥 공짜로? 네. 대박인데 이거 진짜? 순천시가 실증사업 도시로 지정된 덕분에 2025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PM을 타려면 앱을 다운받아 회원가입을 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되는데요. 안전을 위해서 헬멧은 반드시 써야겠죠. 같이 가요.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은 순천의 젖줄, 동천을 따라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벗삼아 박람회장으로 향해 보는데요. 전기 동력으로 강변을 달릴 수 있다는 데서 생태도시 순천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와, 여기 되게 좋네요, 진짜. 정원박람회장 가는 길에 동천변을 따라가는 길이 이렇게 예쁘게 돼 있어요.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돼 있죠? 네. 네, 저는 이 동천길을 가장 추천해드려요. 진짜 예쁘다. 와, 저 윤슬 좀 보세요. 진짜 반짝반짝거리는 게 마음까지 다 정화되는 기분이에요. 전기 동력이 페달 밟는 힘을 덜어주니까 더 편안하게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겠죠. 말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또? 아름다운 동천변을 따라서 순천만 특지뿐만 아니라 정원박람회까지 주요 관광지들을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 순천시에 총 8곳의 대여소가 있으니까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꼭 이용해보세요. 오, 여기 아니에요? 오, 다 왔다! 진짜로 여기까지 오는데 시원하게 즐기면서 여행하듯 온 것 같아요. 순천에는 이런 플랫폼뿐만 아니라 여러 플랫폼이 있으니까 함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더 있어요? 와, 오늘 제대로 즐기고 가겠네요, 정말. 미래형 모빌리티의 선두주자를 만나러 오천 그린 광장으로 향해 보는데요. 외관부터 예사롭지 않은 차가 반겨줍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차가 말로만 듣던 그 자율주행차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먼저 타시고 설명드릴게요. 네. 우와! 저 자율주행차 처음 타봐요. 너무너무 떨리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이 자율주행차라는 게 언제부터 순천시에 도입이 된 거예요? 이 자율주행 차량은 지금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 동안 운행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도입을 해갖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탄 위치가 오천 그린 광장인데 네, 맞아요. 어디로 가요? 우리 셔틀은 오천 그린 광장이 시작해서 복사정원 서문 그리고 동문에 거쳐서 다시 오천 그린 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발하실까요? 네. 자율주행 셔틀은 운전석이 필요 없는 전기차인데요.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미래시대 차량으로 주목받습니다. 와, 신기하다. 정말로 우리가 아는 그 운전대 모양의 운전석도 없고 맞아요. 운전을 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냥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상태로. 그럼 얘가 신호등 같은 건 어떻게 인식해요? 신호등 같은 경우에 신호 인프라의 정보를 받아가지고 스스로 멈추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빨간불인데 네. 멈췄어요. 멈췄거든요. 네. 와, 신기하네. 운행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이제 주행 경로를 어떻게 계획하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량에 달려있는 그 센서랑 카메라 같은 것들이 도로 주변 정보들을 다 인식을 하고 주변 차량들까지 다 인식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상용화를 위한 시범 운행 단계여서 시속 25km의 속도로 천천히 달리는데요. 덕분에 변화하는 창밖의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와, 지금 저희가 서문을 거쳐서 동문으로 가고 있는데 보니까 운전하면서 갈 때 볼지 못한 거를 오히려 이렇게 타고 가니까 더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또 있네요. 친환경 모빌리티 도시 순천의 노력은 정원박람회장 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친환경 모빌리티를 경험해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정원 내에 있는 스카이큐브도 친환경 동력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타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이 스카이큐브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죠? 스카이큐브는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이후에 2014년부터 개통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기 동력을 활용해서 무인 자동 운전 시스템으로 운행이 되고 있고요. 순천만 습지를 차량 배기가스나 아니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보고자 저희가 개통을 하게 됐습니다. 소형 무인 궤도차 PRT로 불리는 스카이큐브는 국내에선 순천에서 처음 상용화가 됐습니다. 정원박람회장에서 순천만 습지까지 4.6km 거리를 이동하면서 장엄한 자연 풍경을 조망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교통수단이죠. 위에서 동천과 순천을 내려다보는 이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데요? 높이가 3.5m에서 높은 곳은 10m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 위에서 순천만 이렇게 정원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고, 또 여기 벼가 있죠? 여기 유색벽 씨를 활용해서 논아트를 해놨거든요. 순천만으로 가는 길 하고 네. 구름이도 있어요. 또 내리시면 전기 동력을 활용한 관람차가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순천만 습지까지 가실 수 있고, 또 관람차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생태 체험선을 이용해서 백길로에서 순천만까지 갈 수 있도록 연결을 해놨어요. 정말 이 순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친환경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광활한 풍경에 감탄하며 10여 분을 달리면 순천만 습지에 도착합니다.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고 아끼려는 부단한 노력 덕분에 순천만 습지는 푸른 생명의 터전으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 모습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길 바라야겠죠. 와, 순천만 바람도 너무 좋네요. 이렇게 제가 오늘 친환경 동력만을 이용해서 순천역에서 순천만 습지까지의 여정을 완료했습니다. 정말 멀게만 느껴졌던 친환경, 미래형 모빌리티가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실감한 그런 하루였는데요. 여러분도 순천에서 이 아름다운 생태 환경과 자연을 지키는 노력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